자, 25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지대이론을 주장한 학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내용을 보면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보았고요. 토지 지대는 토지 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의미하고 이 순소득을 잉여다. 예. 그럴 때 토지의 필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하였다. 헨리 조지가 되겠죠. 그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금은 어디에만 부과하는 거? 지대. 예. 이 지대에 부과하는 게 잉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잉여이자 이게 초과잉여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잉여이자 불로소득이니까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예.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제 헨리 조지라는 거죠. 그러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대한 내용을 전혀 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그나마 들어봤던 게 리카도라든가 뭐 알론소, 마르크스, 티넨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 선택하겠죠. 예. 그동안에 꾸준히 연락했던 사람 그 둑짓겠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기초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 예, 그다음에 이 저당 담보 증권에 보게 되면요. MPTS가 있고 MBB가 있고 MPTB가 있고 CMO가 있죠. 예, 소유권이 있고요. 예, 원리금 수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이 있죠. 근데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조기 상환 위험을 같이 부담하죠. 그래서 여기는 S가 들어간 애들은 전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BB로 되어 있는 애들은 우리가 전부 다 발행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가 혼합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 얘네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합형이라는 거는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예. 그래서 얘네가 혼합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이 부담도 같이 갖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내용에 보시면 5번에 MBB하고 MPTB의 공통점은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준다 그랬으니까 틀려죠. 투자자에게 넘겨준 건 MPTB는 넘겨주죠. 근데 MBB는 모든 것을 발행자가 갖게 되는 경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CMO가 MPTS하고 같은 점은 증권 단계가 다수라는 점이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CMO만 다계층이죠. 여러 개의 계층으로 운영이 되는 건 CMO 하나밖에 없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MBB, MPTS, CMO의 공통점은 알 수 있는 만기 구조를 운영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콜방어를 적용했을 때 전부 콜방어가 들어가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는 MBB 하나밖에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MPTS, MBB의 공통점은 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다니까 틀린 거죠.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건 MBB. MPTS는 투자자가 갖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MPTS, MPTB, CMO의 공통점은 만기 전 변제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전부 누가? 투자자가.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문제를 드린 거는 그 박스 안에 영문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실전에 가게 되면은 이걸 한글로 표현을 다 줄 거예요. 주고 이 영문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학생분들이 위에서 보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은 지문만 갖고도 맞고 틀리고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죠. 그죠? 예.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 않나요? 증권에 대해서? 어? 어려운 거예요? 얘를 쓸 수만 있으면, 제목만. 제목을 쓰고 난 다음에 S 들어간 애들은 다 틀어놓고, 여기 BB로 들어간 애들은 한글로 이게 BB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전부 다 뭐로? 발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MPTB하고 CMO가 혼합형이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 발을 놓으면 여기다 발 놓고. 그죠? 여기만 틀어놓고 난 다음에 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시험에 얘만 답으로 두 번 나왔을 때 뭘 줬냐면
MBB는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지 않는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착각을 유도하게끔 지문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아예 버리는 것보다 예, 최소한 요 정도라고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간단하게 나올 때는 답을 맞출 수 있다고요. 이 중에 다계층하면 얘밖에 없죠. 얘가 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얘는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됐다고.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문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앞글자 따고 들어가면은 어떤 의미인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7번에 보면요.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물어봤죠. 할인율을 몇 프로 줬냐면요. 5% 줬어요. 그죠? 여기에 5승을 해서 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게 1.276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할인하게 되면 근사치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은 약 한 7,835만 원 나오니까 가장 근사치 하면은 7,800 있죠. 예, 그래서 답이 4번.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 7%로 준 적이 있어요. 예, 기출에서. 그래서 7%에 대해서 1.07을 곱하기 5를 해가지고 구해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딱 가서 부딪혀가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지 마시고 이론에서 내가 하나 확실하게 맞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면 A금융기관은 원금하고 원리금 방식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랬죠. 두 방식에서 산정한 첫 번째 월 불입액의 차익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원금 균등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원리금 균등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요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월 불입액을 물어봤잖아요. 첫 번째 원금 균등이 있죠. 예, 원금 균등에 월 불입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금 균등에서는 먼저 원금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융자금을 갖다가 납입 횟수로 이렇게 나눠서 원래 뭐를 구해야 돼요? 원금을 구해야 되는데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요. 3년 거치 후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며 거치 기간 동안에는 뭐만? 이자만 지급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융자금액이 얼마냐면 6억인데 담보 인정 비율이 40%죠. 그럼 2억 4천이에요. 2억 4천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 6%예요. 그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1,44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나누기 11을 하게 되면 월 불입액이 얼마 나오냐면 120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원금 균등의 월 불입액은 120만 원이에요. 이자만 내면 되니까 매월. 그러면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있죠? 예. 원리금 균등에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원리금 구해야 되잖아요. 원리금은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 곱해야 되죠. 근데 융자금은 2억 4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조건을 보시면 월 저당상수 주어져 있죠. 0.006443이라는 예, 원리금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154만 6,320원. 그죠? 이게 나오죠. 그러면 120만 원하고 154만 6,320원이 있죠. 여기서 빼면 되죠. 얼마 나오겠어요? 34만 6,320원. 그래서 답이 1번. 여기서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융자금이 얼마? 2억 4천인데 거기 보면은 대출 기간이 30년이잖아요. 예.
아무것도 확인 안 한 사람은 30으로 나눌 거고, 그죠? 그나마 매월이라는 걸 봤으면 360으로 또 나눴어야 됐을 것이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원금을 구한 다음에 또 이자 계산했겠죠, 그죠? 그 두 개 합하면 금액이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 조건에 대한 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가시게 되면, 레일리의 소매일료 법칙 있죠? 예. 자, 레일리의 소매일료 법칙에서 점포에 대한 유인력이 있죠? 이거는 거리의 제곱이고 인구의 크기잖아요. 그럼 A를 보게 되면, A는 인구가 몇 만이냐면 4만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20km. 20의 제곱이면 400이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100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2만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는 200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전체가 300분의 100이고 300분의 200이니까 3분의 1과 3분의 2죠. 하나가 33%, 하나가 66%니까 한 67%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어, 크기하고 그 다음에 거리 있죠. 예, 크기는 A가 B보다 두 배 크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는 얘가 B보다 A가 두 배 멀죠. 예, 두 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네 배 멀다고 봐야죠. 그러면 2대 1이 4대 1이니까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곱하면은 2대 4가 되죠. 2대 4란 얘기는 6분의 2와 6분의 4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 약분하면은 3분의 1과 3분의 2가 되겠죠. 똑같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보게 되면요. 기반 산업이 전체 산업의 20%, 비기반 산업이 80%고요. 이 경우 기반 산업의 고용자 수가 1000명이 증가했다면 비기반 산업 부분의 고용자 수는 얼마나 증가했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경제기반 승수 효과를 놓고 했을 때요. 이렇게 제목을 줬었어요. 이게 뭐냐면 도시 전체의 고용자 수 있죠. 여기 1-n분의 1 있죠. 예, 이게 뭐 얘기하냐면 이게 경제기반 승수예요. 여기에다가 델타 B가 뭐냐면 기반 산업의 고용자 수를 얘기한다고요. 기반 산업의 고용자 수가 몇 명? 1000명이 창출됐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 기반 승수 크기에 따라 도시 전체에 미치는 이 고용 창출 효과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N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비기반 산업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 비율이 80%죠. 예. 그럼 0.8분의 1이잖아요. 근데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 비율이라는 거는 그냥 기반 산업 비율분의 1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0.2분의 1. 그죠?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나 요렇게 계산하나 이 승수는 5가 나오죠. 1-0.8 하면 0.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5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1000 곱하기 5 하면은 얼마? 그러니까 기반 산업의 고용이 1000명이 창출이 되면 도시 전체로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물어본 건 비기반 산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얼마냐는 거죠. 그럼 4000명이죠. 기반이 1000이고 전체가 5000이니까 5000에 1000 빼면 4000이겠죠. 그래서 답이 3번.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해당 지역에 기반 산업이 이 호황이면 호황일수록 도시 전체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만약에 기반 산업에 한 사람이 고용이 창출이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4명의 비기만 산업 부분에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식당도 가야 되고 뭐 술집도 가야 되고 뭐 영화관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의 성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일수록 부동산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문제는 넣고 난 다음에 이들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는 계산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경기 기반 승수를 대입해서 입지 개수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입지 개수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보시면 재무 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배우셨잖아요. 순소득 승수 아시죠? 이 예, 순소득 승수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간다고 했죠. 여기는 무슨 투자예요? 총투자예요. 얘하고의 역수가 이게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요. 역수니까는 분모 분자가 바뀌겠죠. 이게 순수익을 순영업소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자 이런 얘기죠. 총투자액이 10억이죠. 만약에 해서 총투자액이 15억이라고 하고요. 얘가 만약에 1억 5천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얘가 10%잖아요. 그러면 역수니까 이게 1억 5천이고 얘가 15억이면 얘가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투자액이 15억일 때 얘가 3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20%가 되겠죠. 그러면은 순소득이 3억이고요. 얘가 15억이면은 이게 5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종합자본 환율이 커질수록 승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승수하고 수익률이 역수잖아요. 승수의 의미가 회수기간이잖아요. 그죠?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수기간은 짧아진다는 논리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일단 31번의 답은 그 1번이죠. 종합자본 환원율이 커진다는 것은 자본의 수익이 짧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순소득 승수를 자본의 수익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되고요. 2번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에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죠. 여기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여기가 순영업소득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100이고요. 순영업소득이 80이면은 100분의 80이면은 0.8 나오잖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1보다 커야 될 거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나오죠. 총자산 회전율의 역수가 총소득 승수예요. 이게 총이 나오죠. 예, 그러면 다 총이에요. 여기가. 그죠?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낮을수록이 아니라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은요. 세전 현금 수지가 아니죠. 뭐예요? 유효 총소득이죠. 5번 지문에. 네.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 그 다음에 32번에 가게 되면요. 아,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 2번에 가면 환지 방식이 있죠. 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진 않지만 사업 기간이 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이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피수용자 간의 갈등을 둘 수 있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문제 있죠. 예, 이걸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지문은 여러분 시험에 한 3번 인용이 됐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토지 은행 제도 있죠. 토지 은행 제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용 문제예요. 그 다음에 관리 문제고요. 그죠?
사서 비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 문제가 많이 커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사서 이제 뭘 할 때, 비축을 할 때,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토지 선매 아시죠? 그래서 선매자를 지정해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몇 개월 이내에 협의해야 되냐면 1개월 이내. 요게 우리 요약집에는 2개월로 돼 있는데 그 1개월로 수정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1개월로 바꾸시면 돼요. 그죠? 예. 이것도 올해 3월인가에 개정된 거예요. 이거 토지 선매에 대해. 선매도 가끔 물어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거기 보시면 1번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왜 그림상에도 보면요. 여기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되고요. 여기가 구성 자산수가 됐을 때. 자,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가 체계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얘는 구성 자산수를 늘려가더라도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게 체계적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이렇게 줄어들죠. 얘는 구성 자산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위험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산들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를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트폴리오 효과는 항상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1만 아니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효율적 전선이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가 수익률 표준 편차일 때 동일한 위험에서는 가장 수익이 큰 애 있죠. 예, 얘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다. 답은 2번이겠죠.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계관계에 있을 때 있죠.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니까 틀린 거죠.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그래요. 33번에서는 그래도 확실하게 맞춰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이 맞추시면은 표정이 조금 환해져요. 그죠? 드디어 맞췄구나. 계속 이제 뭐 하고 있다가, 긋고 있다가 하나 맞추면 이제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24개를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요. 24개를. 사선으로 계속 그려진다는 게 결코 유쾌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34번에 보면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34번의 유형 같은 경우는 맞춰주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눌 수 있죠. 2번에 가면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면 순영업소득이 된다는 것 있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빼서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때는 더해서 올라가야 되죠. 그죠? 예, 그게 2번 지문이고요. 예, 3번에 보게 되면 순매도액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 이게 틀린 거죠. 3번이죠.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액이 나오죠. 여기서 미상환 저당잔금을 빼면 그죠? 예, 그러면 세전 지분 부채서비스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이순 전후하고 여기 가경 이거 순미 전본후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여기 순미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이게 둘이 섞여서 들어왔을 때 순간적인 착시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이게 이제 앞글자만 따갖고 죽으라고 한 사람들은 앞글자는 맞거든요. 그냥 간다고요.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죠? 네.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나중에 틀리면 되게 억울하다고요. 계산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 35번부터가 간평이에요. 그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정리가 잘 되느냐. 그죠? 자, 근데 이제 35번에 가면 이 감정평가 규칙 및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의 가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이거는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치 이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황 기준 원칙에서는 무슨 시점? 예, 기준 시점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있죠. 예,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서를 줄 때가 있다고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고요. 그게 표준지 평가할 때.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이 있죠. 법령에 보면 표준지 평가는 나지 상정 평가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이 돼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에 보게 되면 표준지의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는 거로 보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틀린 거죠.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있죠. 그게 현황평가, 현황기준 원칙. 그거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해야 된다는 게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할 수도 있고 구분 평가할 수도 있고 부분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구분 평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예. 요즘은 가치와 가격을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여기를 기초로 해서 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가면 비교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 있죠? 예, 비교 방식에 갔을 때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를 채택하는 기준이 있죠? 그게 몇 가지 있냐면 사례 선택 기준이 몇 가지 있다. 모르면 몇 가지.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여러분들이 왜 사시지계면 했었죠? 이게 위치의 유사성. 위치의 유사성이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 물적 유사성이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있죠. 이거를 충족시킨 사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거예요. 시점 수정이라는 건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돼요. 네, 거래 시점을 모르는 애는 사례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3개월 전에 거래됐는지 6개월 전에 거래됐는지를 알아야 그때 시세로부터 바꿔줄 텐데 언제 거래됐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걸 수정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조건은 다 충족이 되는데 거래 시점만 불분명하다 채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중에 위치의 유사성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근 지역에서 사례 수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역 요인 비교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유사 지역에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사례 부동산을 유사 지역에서 선택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을 때는 안 해도 되죠. 그리고 감정 이렇게 또 알아보시면요. 토지 평가할 때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요? 토지 평가할 때.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해요. 예.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적정한 실거래가를 찾을 수 있으면 거래사례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예, 예외적으로 적정한 뭐가 예, 실거래가를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처음에는 얘가 나왔던 거예요. 계산 문제로. 얘가 나왔다가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돼서 실거래가 있으면 얘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28회 때 얘가, 29회 때 얘가, 그리고 다시 30회 때 공시가 기준법으로 다시 출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 거기 3번 지문에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기업을 적용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법만 딸랑 갖고 계시면 안 되고 문장을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우리 성이 같다고 그랬죠? 임대사례비교법. 예,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 보면 환원율 구하라고 해놨죠. 예, 환원이율에 대한 부분은요. 총투자액이 있죠. 분의 순영업소득이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얘도 가유순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거기 주어져 있죠. 총투자액이 얼마? 그쵸. 예, 이게 단위가, 예. 그러면 이제 연간 가능 총소득이 얼마겠어요? 천이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공시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 천에 10%면 100이잖아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냐면 900이잖아요. 여기서 경비 빼줘야 되죠? 경비가 몇 프로? 예. 9327이니까 270이니까 630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1억에 대한 630이면 6.3% 나오겠죠. 답이 5번이겠죠. 이런 데는 출제자들이 이렇게 단위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거기다가 1억 그려주면 대입이 바로 되잖아요. 예, 근데 단위를 1000원 하게 되면, 하면서 봐, 이게 10만 원이야? 얼마야?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단위를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어, 거기서 그 양반들이 바꿔서 내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저기 지난번에 그 뭐죠? 그 계산 문제 냈을 때 가능 총소득이 있죠? 그 2만 원 주고 이거 월 얼마라고 2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임대 면적이 100평방미터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이거를 여기다가 곱하기 11을 해가지고 24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값이 나오겠냐고요. 그죠? 에? 이걸 일단 이게 24만 원이면 여기다 해가지고 이걸 곱해야 되는데 이게 연 2만 원으로 생각해서 이걸 안 했죠. 또 2만 원에다가 100 곱해가지고 얼마? 그래서 뭐 200만 원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값이 안 나오죠. 가능 총소득이 200인데 지문을 보면은 그죠? 예, 이게 세후가 뭐 600만 원 뭐 이렇게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 빨리 일단 그 문제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그걸 집착을 하지 마시고 그걸 뭐가 잘못됐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죠?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이미 문제 하나를 풀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더블로 시간을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 무슨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뭐 묶고 더블로 까 뭐래 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쫙 빼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푸셔야 돼요. 예, 38번에 가면요. 환원이율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면 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자본환원에서 수익가격을 구할 때 적용이 되고 이는 결국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1억 대비 630이면 6.3% 나오죠. 근데 1억 대비 1000이면 10% 나오잖아요. 결국 이 환원율이라는 게 이 물건의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환원율이란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이 있죠. 하고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번에 가면 에르도법 나오죠. 에르도법 예, 기억하시죠?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한다는 거. 근데 에르도법은 세전 현금 흐름 기초로 하죠. 세전이니까 뭐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소득세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거기도 보면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질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아까 요거 기억하시나요? 문제 풀 때 투자가치 예상 수익하고 이거 요구 수익률로 우리가 아까 할인했었잖아요. 그럴 때 그 밑에다가 적어드렸죠. 수익가액도 같은 거라고. 순영업소득을 무슨 이율로? 환원 이율로 환원할 때. 얘네는 서로 비례지만 얘네는 반비례라고. 아까 문제 푼 거 기억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 가치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위에 있던 거 밑으로 내리면 자, 얘네 지금 수익이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원율이 10%일 때는 1억 나오는데 얘가 20%면 5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39번은 여러분이 뭐 자신 있어 하시는 문제니까 네, 거기서 거래사리교법을 적용하는 것 있죠. 토지는 안 들어가죠. 예,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을 써야 되고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거래사례교법은. 니은의 건물은 원가법 쓰죠. 예, 디귿의 토지하고 건물의 일괄평가 있죠. 예, 걔는 거래사례교법 쓰죠. 그 다음에 임대료 임대사례교법으로 써야 되죠. 미음의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과수원은 거래사, 과거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동차도 거래사례교법. 그래서 디귿과 비읍과 시옷인 5번이 답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되겠죠. 원가법, 뭐 거래사례교법 뭐 이런 걸 다 해봤으니까. 그렇죠? 예. 얘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끝까지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간평에서도. 그러니까 앞에서 괜히 그러고 나중에 제대로 문제도 못 보고 그냥 시간이 부족하니까 찍고 넘어가면 보기만 해도 맞출 수 있는 건데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번호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40번이라는 얘기죠.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1번에 보면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표준제 적정 가격이 있죠.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평가액에 가중평균치를 기초로 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건 산술평균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A라는 평가사하고 B라는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산술평균치를 가정해요. 근데 둘 사이의 오차 범위가 30% 이상 차이가 나면은 C하고 D에다가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30%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주관성의 개입이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 있죠. 예, 거기에 지세는 안 들어가요. 지세는 이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요. 이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 이용 상황이라고 그랬죠. 예, 현장 조사가 아니고요. 공시 기준율. 그러니까 1월 1일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있죠. 예, 5번도 틀렸죠. 우리가 개가 들어가면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어요. 국장이 개별 주택의 가격은 틀리죠. 그렇죠? 답이 4번이죠. 개별 가격이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개별 주택 가격이죠. 답이 4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춰줘야 돼요. 어? 이거 그냥 법령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간평에서 6개에서 7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반타작은 할 수 있어요. 반타작은. 그러니까 간평을 그냥 버리는 거는 안 좋은 거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평을 들어오기 전에
22개 맞고 간평으로 들어온 거예요. 35m. 그러면 이 안에서 이렇게 한 마리 보면 2개는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4개를 넘어갈 수 있는데 간평 자체를 버리고 나면은 더 이상 점수를 딸 게 없잖아요. 찍어서 맞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민법에서 내가 한 문제를 더 또는 두 문제를 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도 24개 넘은 것 같다. 아무리 양보해도. 반타작을 한 것 같다. 이거 나머지 다음 주에 물론 이제 종강을 이제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은 시간 안에 모의고사 4회분을 보셨잖아요. 가만히 한번 4개를 펼쳐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틀린 데는 계속 틀리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내가 틀렸는데 그 문제들이 왜 계속 반복돼서 나올까? 그러니까 자주 인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바꿔야 내가 플러스 1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몇 개를 맞고 있다라는 거를 가늠하셔서 24개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몇 개를 해야 될까? 그러면 단원 중에서 플러스 몇 개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근데 내가 틀린 데가 어딜까? 그 중에서 내가 가능성 있는 데가 뭘까? 거기를 집중적인 공략을 하세요. 그죠? 한번 그 4회차를 다 놓고 비교하시면은 틀림없이 느끼는 게 있으실 거라고요. 4개를. 그죠? 아, 여기는 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네. 여기를 내가 조금 더 봐야겠네. 이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자, 뭐 어쨌든 뭐 종강 인사는 뭐 다음 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은 또 일주일 안에 열심히 부족한 거를 보완하셔야 돼요. 그죠? 예? 지금은 새로운 거를 찾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분량만 늘어나는 거예요. 있는 거라도 잘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